말했던 것은 주님의 피와 살,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 예수 이름도 그 몸과 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애가 뭐냐? 그의 몸과 피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의 공생애가 뭐냐? 예수의 몸과 피를 보여주는 것이라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고 내 피를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 하고 말씀했어요. 이제 주님이 하늘로 가셨어요. 가신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을 수 있는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많이 우리가 그 피를 마실 수 있고 그 살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대로 예수의 피와 몸을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상이 끄는 대로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겠지만은 이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할 수가 없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생활의 전부가 율법, 곧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자기 신앙의 지렛대가 되고 인도자가 돼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녀.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도 못 알았습니까? 우리 성령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법을 극복하고 율법을 극복하라 이 말이요. 하고 오직 은혜만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인들 딱 볼 때 이 사람은 율법쟁이구나. 이 사람은 아직도 종교인이구나. 그러나 정말 성령이 사람이구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온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율법쟁이로 보입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멘. 아멘. 바로 그렇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에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견인해야 된다 이야. 이 침례교는 해중주의입니다. 해중이 목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중을 주의 몸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 중에 성령이 빠졌기 때문에 다 쓸데없이 되어버린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없는 그곳에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갔다 나오고 여기 갔다 나오고 여기 갔다 나오고 난 독자적인 독립교회를 만든 겁니다. 성령이 일하는 교회. 다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다. 절대로 인간 사고방식으로 이러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됩니다. 네. 여러분 가정은 성령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은 성령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도 성령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네.